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2020년 경자년에는 45살 되시는 용띠. 이분은 여의주를 품고 승천하는 격이다.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동안 맡겼던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. 이분들은 뭘 해도 되는? 네, 내년 같은 경우는, 경자년 같은 경우는 여지껏 막히고 답답했던 부분이 좀 풀려서 술술 진행되는 형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용띠가 가장 좋은 띠인 이유가 혹시 더 있다면?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그동안 너무 막혀서 힘들었던 일들이 경자년이 되면은 용이 승천하듯이 일이 풀리는 형국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용띠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죠? 그쵸. 근데 다 뭐 운이 돌아오긴 했지만 네. 45살 때는 용띠가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사업은도 그럼 다 포함? 그렇죠. 사업은 요즘 같은 경기가 나빠서 너무 힘드시잖아요. 그럼 일이 진행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경자년에는 용이 승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이 서서히 잘 될 것이다. 일이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일 것이고 내년 후반기 중반 중후반을 넘어가면은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45세 되신 용띠 중에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럼 그분 결혼운도 운이 좋으니까 결혼운도 있죠. 결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뭐 주위에 여자분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할 때 미뤘던 분들이 있을 건데 운이 좋으면 결혼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45세 용띠 되시는 분들한테 네. 유의해주시고 한마디 좀. 올해까지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으신 45세 용띠분들은 내년에는 여의주를 품고 승천하는 격이니 용기 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